이 타이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0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무려 400부가 넘게 방송된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맞추셨다면 당신도 이제 슬슬 나이가 뭐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갑시다. 이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IMF를 극복해내고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외환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욘사마가 일본에서 엔화를 갈퀴로 마구 쓸어담고 월드컵에선 축구팀이 강팀들을 싹 쓸어버리고 4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한마디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저렇게 놀고 먹으면서 연애나 하고 그럴 줄 알았죠. 그러나 현실은 이것들이 정말 완전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현실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1도 없었지만 그래도 뉴논스톱은 재미있었습니다. 남의 방송, 내 방송 가리지 않는 묵은 본 패러디와 엽기적인 주인공들의 행각은 엄청나게 웃겼고 유쾌했죠. 내가 관심법으로 다 보았어. 나 궁예가 관심법으로 다 보았단 말이야. 내가 못 살아 진짜 내가 전생에 뉴 논스톱은 특히 젊은 층의 시청자들에게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방영 세 달 후 박경림이 억척소녀 이미지로 투입되면서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야야 사각형! 야, 너 경림이 맞지? 귀여운 경림이 맞지? 그죠? 귀여운 경림이. 야! 구질구질하기가 서울역 노숙자에 부럽지 않고 뻔뻔하기가 벼룩 낯짝에 붙은 밥알도 떼어먹을 기세였던 구리구리 양동근과 박경림이 견원지간 천적구도를 형성하면서 큰 웃음 빅재미가 빵빵 터지기 시작했죠.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야. 원래 그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던 이시조선의 왕이 아니라 이반장 이민호와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속이 뻔히 보이지만 미워할 수 없었던 흐리멍텅 4차원 타조할 김영준. 허당도 허당도 이런 허당이 없지만 얼굴만 보면 마냥 흐뭇해지던 꽃미남 조인성과 일찍이 문근영 이전에 국민 여동생 타이틀을 일자 독식하던 장나라까지 합류해서 세대교체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푼수 귀염둥이의 얼굴만큼 대뇌가 청순한 골다빈 캐릭터 정다빈과 왜? 컴퓨터 미인이라고 불리던 김정화. 너 괜찮아? 막내 역할로 버터를 100만 스푼은 퍼먹은 듯한 느끼함을 자랑하던 정태호까지 적절하게 제 역할을 해내며 뉴논스톱 완전체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멤버들 간의 러브라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헛된 꿈에 부풀었던 사람들 정말 많았죠. 특히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 둘을 엮을 생각을 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구리구리와 어리버리 커플. 이들의 뜻밖의 풋풋한 사랑은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양동근이 입대하며 헤어지는 이 장면은 시청률 39.3이라는 어지간한 A매치 경기 단독 중계 수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시트콤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사랑해! 저도 본방으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장나라가 공신 냅다 거꾸로 신기를 바라면서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 네가 왜 그래? 그리고 또 한 커플. 내가 너 좋아하니까.
평범한 또순이 박경림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구 퍼붓는 꽃미남 조인성의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순애보는 조인성을 당대 최고의 청춘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인형의 꿈,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죠. 제대로 부른 적은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캠퍼스의 낭만과 헛된 희망을 선물해준 작품. 제가 뉴 논스톱에 드리는 등급은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내 화려한 시절은 다 지나가버린 건가? 입니다. 아, 나도 대학 가면 장나라 같은 여자하고 연애할 줄 알고 겁나 구리구리하게 하고 다녔는데 장나라는 빨리 입대하라고 나라에서 부르더만.